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트 모양 가방 만들어 볼게요.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색종이 4장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법 튼튼해요. 작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미니 가방이나 선물 바구니로 사용해 보세요. 먼저 가방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가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반대쪽으로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까지 한번더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 주세요. 위에가 접힌 쪽이에요. 이 위쪽 선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위에 선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끝에 부분부터 잘 맞추어 접어 내려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위에 뾰족한 세모 꼭지가 아래쪽에 닿도록 반으로 접어 내립니다. 하트의 밑면이에요. 다시 뒤집어 주세요. 위쪽에 네모가 보이지요? 이 속에 손가락을 넣어 주머니를 만들고, 이렇게 꾹 누르면 작은 세모가 나와요. 이때 작은 세모 이 가운데 있는 선이 옆에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접으면 잘 접은 거예요. 반대쪽도 역시 주머니 만든 후에 꾹 눌러주세요. 가운데 선이 옆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똑바로 접어줍니다. 위쪽에 있는 뾰족한 부분을 이 옆쪽으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내립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 내려주세요. 그러면 하트 윗부분 뾰족뾰족한 부분이 완성돼요. 이번엔 이 옆선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이 옆선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자 앞면이 완성돼요. 자, 이렇게 하면 하트 가방 앞면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색종이 같은 색깔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접어주세요. 이렇게 두 개가 됐어요. 이두 개를 이렇게 앞면 뒷면으로 연결할 거예요. 그럼 밑면이 필요하죠. 가방 밑부분 만들 종이, 색종이 한장 꺼내고 뒷면이 위로 가게 놓아준 후에 반 네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접었다 펼친 후에 가운데에 생긴 선에 맞추어 아래 색종이 한번더 접어주세요. 가위를 이용해서 방금 생긴 이 선을 따라서 오려줍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자, 가운데 선이 생겼어요. 윗선을 이 가운데 선까지 오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려주세요. 반대쪽도 윗선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접어 내립니다. 이번엔 아래쪽에 있는 선이 가운데 오도록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아랫선이 가운데 우선에 오도록 접어주세요. 이번엔 이 아래쪽 꼭지를 이 접힌 곳까지 접어 올려주세요. 종이가 보이는데. 반대쪽은 이 선이 이쪽 옆에 닿도록, 큰 세모 옆면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쪽도 이 선이 이 세모 옆선에 닿도록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아래 색종이 펼친 후에 위쪽 색종이를 이 선에 맞추어서 접어내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모들을 다 세워주면 이렇게 밑면이 완성돼요. 가방 밑면입니다. 이제 가방 손잡이도 만들어 볼게요. 양면 색종이 준비해서 세모 모양으로 접는데 뒷면이 살짝 보이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주세요. 이번엔 조금 조금씩 접어 올립니다. 한번 접고 다시 말듯이 위로 올리고 또 접고 올리고 접고 올리고를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조금 남은 세모에는 풀칠할게요. 풀칠한 후에 다시 접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짧은 작은 세모 부분도 다시 풀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번 풀칠하면 단단히 손잡이가 고정돼요. 자, 그리고 약간 둥글게 이렇게 말아줄게요. 손잡이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만든 것들 이제 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트 모양의 가방 옆면과 밑면을 연결해 볼게요. 밑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에 이 위에 큰 세모에 풀칠해 주세요. 그리고 하트 가방을 가운데 이 선, 가운데 선에 서로 맞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 두 개를 연결해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이번에 옆면, 작은 세모와 옆면을 연결해 볼게요. 작은 세모 뒤쪽에 풀칠해서 가방 옆면에 연결하겠습니다. 양쪽에 풀칠하고 이렇게 들어서 옆에 짧은 선들이 서로 만나게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반듯하게 붙여졌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연결해 볼게요. 먼저 큰 세모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큰 세모에 먼저 풀칠해 주세요. 그리고 하트 가방 옆면에는 모두 다 옆면 쪽에 이렇게 뒤쪽에 풀칠해 줍니다. 지금 뒷면에 모두 풀칠해 주었어요. 옆면 두 쪽에. 그리고 먼저 가운데를 맞추어서 가운데 선에 맞추어 세모와 하트를 붙일게요. 그런 후에 옆면을 다른 옆면 위에 살포시 올려서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트 가방 밑에가 완성되었어요. 가방으로 써도 좋고, 그냥 상자로 써도 되겠죠? 이번엔 손잡이 연결해 볼게요. 손잡이 뒤쪽에 풀칠해서 가방 옆면 가운데 붙여주면 됩니다.
풀칠하고 더 단단하게 하려면 스카치 테이프 이용해서 한번더 고정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있는 하트 가방 완성되었습니다.